네, 안녕하세요. 메스토먼TV의 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사이즈 비교 컨텐츠를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영상들은 이번 주 내로 좀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테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중요할 수 있는, 하지만 좀 제가 짧게 갈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먼저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말 동안에 스니커 커뮤니티 내에서 뭐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트래비스 스캇의 정가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고가의 신발이 거래가 있을 때, 파시는 분은 그렇다 쳐도 일단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가는 돈을 지불을 해서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얼마나 후달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정가품의 판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꼭 고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에서는 정가품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좀 모릅니다. 정품인지 가품인지 볼수 있는 능력이 1도 없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정품 조던 1 트래비스 스캇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싶으면 좀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겠고, 또 구매를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조금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뭘 믿고 정품이냐? 이 제품은 200% 정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셀을 하지 않았고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나이키 미 공홈에서 운이 좋게도 출시됐을 당시에 당첨이 됐었어요. 배대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바꿔치기가 됐을 위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에 있는 가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보내놓고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들고 왔기 때문에 절대로 가품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 제품은 정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여러분과 같이 박스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랩핑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게 랩핑이 되어 있는데, 인트로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고, 저는 이 랩핑을 풀어서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랩핑을 지금 풀어놨고요. 이 아이들을 보기 전에 먼저 박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품과 가품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고요. 제가 이 정품 박스와 구성품 그리고 신발을 보여드릴 건데, 또 주워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냥 첨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정품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체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가 틀렸다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가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너무 여러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전문가 분께 의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한테는, 이거 가품이에요? 라고 여쭤보셔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정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품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댓글로 질문 달아주신다면, 눈으로 확인해서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의 신발을 저한테 보내서, 이거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라고 혹시나 여쭤보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모르니까. 네. 바로 박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박스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듣기로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뭐, 그 어떠한 필터나 그런 것도 넣지 않고, 올릴 예정이니까, 한번 색깔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러한 색깔. 뭐, 이 브라운 계열이 짙고 옅고 이런 거의 차이로 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색깔을 좀 봐주시고요. 이 박스는 근데 정말 제가 관리 잘했죠? 각이 빡빡빡 져있죠? 스크래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라벨에 폰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야, 요 175불 하던 게 지금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그래서 박스 색깔, 그 다음에
라벨 글씨의 폰트 같은 거좀 유의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열어보면 이렇게 영수증을 출력을 해놨었네요. 일단 이 박스의 안쪽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조던 1 박스의 빨간색이랑 동일한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속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지가 들어가 있죠. 이 겉에 분홍색 트래비스 스캇 속지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일반 속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도 이런 느낌, 좀 빠딱빠딱하고 굉장히 얇은 한재 느낌이 아닙니다. 좀 빠딱빠딱한 이 안쪽은 맨들맨들하고, 또 다른 쪽은 좀 약간 까끌까끌한 이런 느낌의 속지이고, 그리고 이 종이가 중요하겠죠. 이것도 겉은 맨질맨질하고 인기가 있고, 이 속은 또 까끌까끌한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 속지 같은 경우에도 가품은 좀 재질이 후진 재질, 좀 얇은 재질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 이 속지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박스 안쪽도 뚜껑의 안쪽과 같은 이 조던 1 박스의 같은 계열의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2, 3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긴 2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여러분 많이 보시는 이 스티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와 속지는 이런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냥 쑥 훑어드릴게요. 박스는 이 정도 하겠고, 신발을 보겠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스웨이드로 된 가죽의 색깔과 스웨이드의 퀄과 그 다음에 이 미드솔의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드솔은 흰색이 아니죠. 그러면 이 옆에 가죽은 좀 흰색인 반면에 미드솔은 약간 세일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색깔. 텀블레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브라운의 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색깔을 좀잘 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UI. 이게 우적입니다. 오른쪽 신발입니다. 이쪽, 신발 안쪽. 여기 보면은 캡터스잭이라고 글씨 써 있죠? 네. 그리고 토박스. 슈트리. 일반적인 종이 슈트리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딱딱하지도 않고, 굉장히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 좋은 가죽 퀄리티입니다. 텅은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 나이키 에어 탭 들어가 있고, 오른쪽 신발 바깥쪽에 캡터스잭 글씨가 또 나일론으로 스티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 윗부분에 이 간격도 여기가 더 작고 좀더 크고, 여기는 폭신폭신합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폭신폭신하고, 턱도 폭신폭신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쪽 탭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완전 하얀색이 아니죠. 약간의 텐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캡터스 잭 찍혀 있고, 이 스티커는 아마 우리나라 제품에도 붙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안에 탭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밑창은 제가 뜯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딱 붙어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밑창은 네,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신발도 한번 보실게요. 다른 점이 있나? 왼쪽 신발 같은 경우에 외관상으로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오른쪽 신발 텅에 바깥쪽으로 캐릭터스 색이 있는 거에 대칭될 수 있게 왼쪽 신발에는 왼쪽에 이렇게 뭐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뒤에 아이도 똑같네요. 뭐 얼굴이 다르진 않고요. 네, 그래서 다른 점은 없고 구성품이 여기 달려 있죠? 여분끈이 달려 있습니다. 기본 장착대에 나오는 끈에 특이한 점은 따로 없고 여분끈이 이렇게 4개가 달려 나옵니다. 이 브라운과 흰색, 분홍색, 빨간색. 이게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겠죠? 네, 빨간색, 분홍색, 흰색, 그 다음에 갈색. 예, 순서이고, 달려 나오는 끈은 검정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요 정도고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신발이 조던 원 하이, 트래비스 스캇 200% 정품 신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발,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을 보시고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대기 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막 중간 매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던 분도 비교를 해보시고 마음의 안식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더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별 영상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사이즈 비교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